대한민국 유기농업 1번지 충남 홍성군. 여의도 면적보다 3배 이상 넓은 이 땅이 2014년 전국 최초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오리와 우렁이, 메기들이 농사를 돕고 있죠.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도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것처럼 생물에도 다양한 것들이 같이 섞어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농약과 제초제로서 이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복원시키는 거예요. 유기농업은 자취를 감췄던 생명체들이 더불어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주민들도 함께 더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하며 마을의 100년 계획을 마련했죠. 100년이라는 것은 앞을 본다, 미래를 준비한다, 한 세대를 책임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시작을 이끈 사람, 스스로를 작은 농부라 불러온 주영로 씨인데요. 작은 농부의 꿈이 그리고 시골 마을이 세상을 바꾸어 갑니다. 가을거지가 한창인 문당리에 들려 유난히 심했던 장마와 태풍을 견디고 벼 이삭이 여물었는데요. 이곳의 벼는 농부의 손길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자연의 작품입니다. 사람 수작업으로 임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풀을 다 매줘야 되고 피도 지어줘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그 제초 작업하는 데가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유기농업을 풀과의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농약과 제초제 없이 짓는 힘든 농사지만 문당리의 벼는 모두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 농협과 전량 계약 재배를 맺어 농민들은 판로 걱정 없이 농사에만 집중할 수 있죠. 친환경 농업을 전국에서도 가장 먼저 온 지역이에요. 먼저 온 지역이다 보니까 친환경 농업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요. 품질의 재배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우수한 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비자들은 구매를 하게 돼 있는 거죠. 마을의 유기농 역사는 약 40여 년. 주영로 씨는 농업고등학교에 다닐 무렵 바른 농사를 짓자는 농민들의 모임 정농회에 가입을 하면서 유기농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어려웠었어요. 유기농업은 농약 안 쓰고 풀을 매주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서 거의 막 그 많은 면적을 그 손으로 매버렸어요. 이쪽 매면 이쪽 풀라고, 이쪽 매면 이쪽 풀라고. 그러니까 막 지쳐갖고 초창기에는 막 지쳐 있었어요. 풀 매는 꿈을 꿀 정도로 힘들었던 노동에서 그를 해방해준 건 바로 오리들입니다. 90년대 그의 고등학교 은사님이 일본 잡지에 실린 오리 농법 이야기를 번역해 주셨고 그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리 농법을 시도합니다. 오리가 다양한 일들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벌레도 잡고 그다음에 이제 탁수현상이라고 제일 만지는 게 물을 흐르게 해갖고 햇빛을 씨앗이 안 보면 발아간대요. 그게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씨앗도 먹고 먹고 나니까 어떻게 배설하잖아요. 골고는 그 다시 거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리가 자꾸 벼를 근대려 주니까 자극을 주니까 벼가 내가 약하면 오리한테 진다 생각을 해갖고 벼가 스스로 튼튼해져요. 자원봉사라고 떡 써붙였는데 보니까 오늘 구경만 하는 자원봉사가 될만한 모르겠는데. 주영로 씨의 새로운 유기농법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봉하마을에서도 오리들이 농사를 돕게 됩니다. 그 덕분에 오리 농법은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죠. 홍동과 같은 넓은 지역이 거기서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지역이고 또 거기는 또 토양이 참 좋아요. 우렁질이라
한번 물 대면 오래 가기 때문에 아주 농사 짓기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좀 잘 보존됐으면 됐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그런 모습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아서 빨리 전파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었는데 그것이 이제 사라진 게 제일 안타깝죠. 몇 해 전부터 그는 새로운 농사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논 한편을 깊이 파서 만들어둔 연못에 한 해 동안 함께 농사를 지은 일꾼들이 살고 있는데요. 바로 맥입니다. 아이겠다. 이게 이 맥이가 그 뭐 물체를 먹을 때 딱 먹으면 팍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탁수현상이 엄청 많이 일어나죠. 이게 먹을 때마다 계속 탁수현상을 일으키죠. 태양과 씨앗이 이렇게 빛을 보여야 되는데 탁수현상으로서 막 가려지기 때문에 풀이 못 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조그만 풀들은 빙 돌을 때 그냥 떠버리고. 주영로 씨는 자연과 함께하는 유기농업이 건강한 농산물을 얻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 숨쉬는 만물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농촌. 이곳에 오래된 미래가 존재합니다. 생명체들이 하나하나 자기 역할을 다할 때, 그리고 서로가 상생을 하면서 같이 살 때 이제 협동도 거기서 배울 수 있고, 그 더불어 사는 그런 것도 배울 수 있고, 다양한 그 교육장으로서는 생각을 해요. 문당리에는 다른 농촌 마을과 달리 조금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유기농 쌀을 특별하고 새롭게 만들어주는데요. 문당리로 시집 온 일곱 며느리가 4년 전 협동조합을 구성해 문을 열었습니다. 문당 마을의 한 40년의 역사를 한번 다시 여자들이 한번 이끌어가보자. 여성들이 매일 마을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긍심도 좀 느끼고 여성들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마을이 좀 더 활기차고, 또 이제 가정에서도 여성들이 웃어야, 엄마가 웃어야 가정이 행복한 것처럼 마을의 여성들이 행복한 그런 마을. 몸에 좋은 쌀빵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조합의 식구도 배 이상 늘었는데요. 문당리로 귀촌한 후 1년간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미영 씨에게 빵집은 단순한 직장이 아닙니다. 마을 속에서 어떻게 빵집이 이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존재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하는 와중에 생긴 빵집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위기가 좋아요. 그냥 돈만을 쫓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정말 더불어서 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취지에 맞게 하려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좋죠. 구렁이는 풀을 정말 잘 먹어. 그래서 이 논에 나는 잡초를 제거하는데 으뜸이에요. 그래가지고 유기농업에 있어서는 오리농법이나 또 우렁이농법이나 뭐 쌀겨농법이나. 세상에는 많은 빵집이 있지만 아이들은 건강한 우리쌀로 만든 빵을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청정한 땅에서 나온 좋은 식재료의 냄새를 맡고 직접 만지면서 보낸 이 시간이 우리 농업을 향한 애정으로 남길 바라는 마음. 바로 문당리 여성들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쌀로 한다니까 뭔가 좀 신기했고 더 냄새도 좋고 그랬어요. 빵을 처음 만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냄새도 고소하고 만드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빵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해서 더 잘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성 농민들이 쌀빵을 만드는 협동조합 외에도 마을엔 40여 개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어제 요만큼 냈는데 이렇게 막 번졌어요. 네, 침이 있지는 않으니까 그건 괜찮으신 것 같아요. 8년 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마을 병원 역시 주민들이 주인인 협동조합 중 하나인데요.
현재는 조합원 수가 560명으로 늘었다고 하네요. 오늘 벌을 쐬서 왔어요. 여기 왼쪽 팔에 벌. 여기는 내가 자주 애용하거든요. 그러면 원장님이 실력이 있으시면서도 겸손하게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시골 병원에서 의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이윤호 선생은 홍동면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한 인연으로 마을에 남아 주민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와 조금 미리 갖다 놔야 되겠어요. 의사로서 이분들하고 같이 살고 있구나 또 이런 걸 느낄 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시거든요, 사실. 잔돈은 다 저희한테 주신다거나 그러면 뭐 음식 같은 거를 갖다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챙겨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병원을 중심에 두고 마을은 또 하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인인 요양병원을 세울 계획인데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온 고향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공간이 저희 이제 조합에서 마련한 땅인데 그런 염두를 두고 마련한 땅인데 이 공간에 우리 지역에 살던 어르신들께서 나이가 들어도 장애가 생겨도 어려움이 생겨도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마을 이웃들하고 계속 관계를 맺거나 하는 방식의 삶을 계속 누리시면서 여생을 잘 즐기실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돌봄 공간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 40여 년간 유기농업을 실천하며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느껴온 주영로 씨. 그는 사람 역시 자연의 일부이며 마을은 자연 속에서 더불어 사는 작은 생태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약과 비료에서 좀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후손들에게 뭘 줄 거냐 이거예요. 진짜 공기 좋고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미생물이 들끓는 생물 다양성이 살아나는 그런 땅을 그들에게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진짜 그 다음에는 사망이에요.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유기농업뿐이 없어요.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땅도 죽고 공기도 죽고 생명도 죽고 다 같이 죽잖아요. 문당리의 오늘은 20년 전 주영로 씨가 꿈꾸던 농촌 마을의 일부인데요. 그는 당시 환경대학원 교수진과 함께 마을의 10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협동조합으로 공동체의 힘을 키워온 문당리. 이제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마을 만들기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그 유기농업의 마지막 완성은 작물이 유기농업 작물이 살아가는 걸 보고 사람과 사람이 유기적 관계로 이렇게 잘 될 때가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인간의 유기적 관계가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시골 마을 농부가 꿈꾼 마을의 100년. 20년이 지난 지금 이 마을은 귀농 1번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며 서로 돕는 곳. 문당리의 오늘은 100년의 미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